지난 3월과 4월 국회 담장과 경찰의 안전펜스까지 뜯어냈던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입과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외치며 열린 민주노총 국회앞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 6명과 노조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어제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9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안전 펜스를 뜯어내는 등 공공시설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서울 종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다음 달 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수사이자 노동조합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의 부분은 이제 탄압이고 공안 수사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다음 달 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위원장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